아, 그나저나 파란색 풍선은 어느 분 팬클럽이신가요? 박상철씨? 그러면 노란색은? 갑자기 다시 불러주세요. 이따가 다시 불러주세요. 자, 이제 노란 풍선의 파워를 한번 느껴볼 시간이 왔습니다. 네, 벌써 장구만 들어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이 신난다, 흥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이 나고 흥이 나는 거에 어떤 극강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장구의 신 박서진 씨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저는 장구층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좋네요. 노래하는데 여기서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기 까마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서문시장에 오게 돼서 진심으로 영감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자랐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진짜 얼마나 할 일 없었으면 여기 다 모여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행복한 추억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앵콜! 아직도 세상이 대구가 덥게 더운 것 같아. 미치겠네. 선글라스 어제 공연하고 나서 어디다 벗었는지 몰라가지고 차이 굴러다니고 아무거나 쓰고 나왔더니 이게 진짜 반장하겠네. 실장님! 혹시 방송용은 이게 끝이에요? 그럼 다음 곡부터 비방용인가? 이거 선글라스. 아, 혹시 땀 닦을 거 있을까요? 아, 눈에 뭐가 다 들어가가지고 아주 환장하겠네, 진짜. 앵콜! 그러면 신나는 곡을 한 곡 더 할 텐데, 만약에 신나시는 분들은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났다가 관절염 맞히면 선물시장에 청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룩실룩 같이 한번 즐겨주시는 거 어떨까요? 만약에 잘 즐겨주시는 분에게는 서문시장에서 준비한 한샘 가구에서 최고 원목으로 시작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같이 즐겨주실래요? 갑시다. 아리아리 쓸쓸해 기다린다. 아리아리 소리 소리